오늘의 메뉴, 오곡밥, 나물, 스팸 김치찌개, 김까지 있습니다.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지요. 아, 밥 이거 다못 먹지. 개 많아. 봐봐. 느낌의 짐작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자,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한 4, 5공기는 되지 않겠나? 아예 밥 먹는데 뭔 알바를 가. 밥 먹는데 알바를 어떻게. 걔보다 노릇지도 못하던데. 이건 먹을 만하네. 맥마시구먼. 그냥 먹을 만하다. 아, 호박은 난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우, 짜. 이게 제일 맛있구만. 야, 이거는 뭔가요, 근데? 무언가 물을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감자는 내가 알지. 아니, 그래서 내 감자맛은 알지 않겠나? 먹은 것 같은데? 무인 듯. 이건 가지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밥이 말도 안 되게 많아. 결국에 다 못 먹지 않겠나, 그지? 나도 썩을 또. 이게 딱 적당히 먹어야 되거든요. 양이 개 많아가지고. 아유, 새끼가 뭐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장난 안 치고 다섯 개짜리 궁잇밥이라니까. 모자.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 4 정도? 3은 뭔가 좀 적을 것 같고, 4는 될 것 같은데. 아, 훈수 개 많네. 와, 이래라 저래라. 적당히 좀 합시다. 좋습니다. 아, 나물이 갖다 줬습니다. 네네. 제가 구입한 거라고 한다면은 김치찌개 뿐이지. 뭐하면 뭐해라, 뭐하면 뭐해라, 저거 하지 말라. 아니,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핸드폰비 많이 내시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비 2,200원 나옵니다. 저 보일러비 기본 요금 나온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훈수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 도대체 왜 저한테 훈수 도는 겁니까, 도대체? 아, 밥 당연히 못 먹지.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게 더 빡세더라.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3일 전에 삼겹살 시켰을 때 3일 전에 시켜놓은 겁니다. 3일 만에 꺼내가지고 먹는 거 치즈요. 배부르다. 나 벌써 배부른데.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는 다 먹고 치워야 되는데. 아, 예, 녹방 맞습니다. 네네. 녹화본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거? 녹화본인 거.
아우. 자. 안녕하세요. 아, 예, 흡연자입니다. 아, 그만 먹으라고요. 아, 그럴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럼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